제주를 여행한 단체 관광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개방이 2주간 연기됐던 휴양림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야영객을 맞는 휴양림 캠핑장.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캠핑장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는 텐트는 평소의 절반인 15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잔디밭에서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열 체크도 미리 오기 전에 다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다 안내문을 보내서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시설도 개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원들은 체온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관람객들의 방명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대별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단체 관람은 당분간 금지됩니다. 이제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접촉하면서 관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는 도내 공공시설은 민속 자연사 박물관과 제주 아트센터, 한라 생태숲 등 35곳.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며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확산 지위를 지켜보고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그 주관 부서에서 계획해서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점검을 해서 다시 방역위원회 심의를 거칠 겁니다. 하지만 공영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고령층을 위한 공공시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